안녕하세요. 나인이 집에게 최나연 선수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볼메이트와 투오포로 선수들이 함께하는 이벤트가 있어요. 바로 나눔 댓글 챌린지라는 이벤트인데요. 나눔 댓글 챌린지 이벤트는 아마추어 분들이 개선하고 싶은 부분과 함께 스윙을 업로드 해주시면 저희 프로들이 그 영상을 보고 랜덤으로 30분께 댓글을 달아드리는 그런 이벤트이고요. 재능 기부 캠페인인 만큼 많은 프로들이 참여해서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는 캠페인이에요. 그래서 기부금이 누적이 되면 볼메이트와 회원님들과 또 저희 프로들이 함께 희망 브릿지라는 곳에 기부금을 전달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볼메이트라는 어플을 다운받으시고요. 그리고 회원 가입을 하신 다음에 오른쪽에 네트워킹에 들어가서 스윙 영상을 개선하고 싶은 부분과 함께 업로드 해주시면 저희가 다볼수 있거든요. 2021년 1월달 첫 주자로 제가 시작을 하게 되고요. 2월달부터는 어떤 프로가 진행을 맡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대를 많이 갖고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마음 따뜻해지는 이벤트인 만큼 진심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인이 집에게 최나연 선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슬라이스 방지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훅 나는 드라이버 샷을 막는 방지법 같은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댓글을 보니까 이제 도움이 많이 되셨다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약간 기분이 좋고 뿌듯했었는데요. 오늘은 골프 초보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릴리스 동작이라고 하면 될까요? 골프를 한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이제 보면은 공이 우측으로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측으로 가시는 분들이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공의 출발이 타겟으로 시작을 해서 우측으로 가는지 타겟에서 오른쪽으로 시작을 해서 계속 더 오른쪽으로 가는지 타겟보다 왼쪽으로 출발을 해서 타겟으로 가는지 예를 들어 이 라인이 저희의 타겟 라인이에요. 공이 여기 있고 핀이 저쪽에 있는데 이 타겟 라인에서 공이 왼쪽으로 시작을 해서 타겟에 떨어지잖아요. 페이드예요. 왼쪽으로 시작을 해서 타겟보다 더 오른쪽으로 떨어졌을 경우에 슬라이스 구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처음 시작부터 우측으로 쭉 뻗어나가는 공을 푸시라고 해요. 타겟 라인보다 우측으로 시작을 했는데 계속 우측으로 가요. 이것을 저희가 푸시 슬라이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른쪽으로 도는 공을 이렇게 저희가 네 가지로 구질 표현을 하는데요. 초보자분들은 제가 볼 때는 릴리스나 다운스윙 트랜지션을 잘 못하셔서 공이 우측으로 가는 공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좋은 연습 방법을 이제 같이 공유를 해드릴게요. 사실 이 연습 방법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초보자 골퍼들한테 맞는 연습 방법이 될것 같아요. 그래도 골프를 잘하시는 아마추어 분들도 리마인드 하는 겸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슬라이스 구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어드레스를 해서 이게 저희 이제 스윙 플레인이잖아요. 이렇게 훌라후프 하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스윙의 플레인이 있는데 이 플레인보다 앞으로 내려올 경우에는 당연히 시작이 왼쪽으로 가면서 슬라이스가 나겠죠. 이런 식으로 칠 경우에는 공의 스타트가 왼쪽으로 가서 사이드 스핀이 걸려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스핀이 걸려서 슬라이스가 날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푸시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 팔로우 스루에서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열려 있어요. 우측으로 갔죠, 지금도. 이분들은 릴리스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또 적합한 연습 방법을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딱두 가지예요. 공이 왼쪽으로 스타트해서 슬라이스가 나시는 분, 다운스윙 할때이 궤도로 내려오지 못하고, 이 스윙 플레인대로 내려오지 못하고, 앞에서 내려올까요? 뭐, 힙이 많이 빨리 빠진다든지,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된다든지, 백스윙에서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테이크 어웨이에서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셋업에서 원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보분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연습 방법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슬라이스를 치시는 분들은 대부분의 궤도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손이랑 팔은 원래 플레임보다 앞에서 나올 거고요. 왼쪽 골반은 다운스윙 때이 위치에 있어야 되는 골반이
분명히 뒤로 빠지실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이 연결된 그런 동작이에요. 팔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체중이 오른쪽에 남으면서 왼쪽 골반이 뒤로 빠지는 거거든요. 손이 예를 들어 그냥 중력에 의해서 그냥 밑으로 떨어지면 오히려 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는데요. 얘가 앞으로 가는 순간 체중이 오른발 앞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다운스윙 했을 때 체중이 오른쪽에 남으면 안 돼요. 왼쪽으로 어느 정도는 이동을 해주시고 돌아주셔야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슬라이스를 치시는 분들 대부분의 이런 식으로 스윙을 하실 텐데요. 좋은 연습 방법으로 저희가 이제 드릴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 지금 연습장에 가셔서요. 어드레스를 이렇게 하실 거예요. 오른발을 굉장히 뒤로 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왼쪽을 거의 다 막아놓고 치려는 그런 연습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는 이렇게 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렇게 나오는 스윙의 궤도를 고치기 위해서 조금 심하게 반대로 하는 동작을 좀 연습을 할 거예요. 그게 스탠스를 먼저 이렇게 쓰시고요. 오른발 뒤꿈치 살짝 띄셔도 돼요. 그렇게 되면 왼쪽에 체중이 거의 80%, 90%가 들어가 있고, 오른쪽은 거의 그냥 힘이 빠진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서 백스윙 드시고요. 80%, 90% 있던 체중을 유지하면서 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체중을 계속 이 왼쪽 벽을 계속 막은 상태로 하실 거예요. 이렇게 서서 하잖아요. 그러면 우선 굉장히 큰 변화가 팔이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던 게 조금 안에서 내려올 수 있을 거예요. 몸에 좀 붙어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왼쪽 벽을 잡고 팔로우 해주는 게 조금 쉬워요. 스윙 다안 하셔도 돼요. 4분의 3 스윙 아니면 뭐반 스윙, 하프 스윙 뭐다 상관없거든요. 어드레스 하시고 왼발 앞으로, 오른발 뒤로. 원래 예를 들어 1시간 연습하시는 분들은 30분을 이렇게 치시면 돼요. 알아서 저절로 궤도도 바뀔 테고, 체중 이동이나 체중 분배 이런 것도 알아서 좋아지기 때문에요. 이렇게 왼쪽 벽을 다 잡아두시고,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깎아서 슬라이스를 치시는 분들은 분명히 오른쪽 무릎도 굉장히 많이 튀어나오실 거예요. 오른쪽 무릎이 앞으로 나가면서 손도 같이 앞으로 나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발을 제가 뒤로 빼놓은 거고요. 이 상태로 좀더 안에서 몸 쪽에서 내려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연습 방법이에요. 제가 아마추어 분들 정말 마음 먹고 연습장에서 가르칠 때이 연습 되게 많이 시켜요. 드로우를 치시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이 연습해도 좋아요. 두 번째는 이제 푸시. 타겟 라인보다 공이 우측으로 시작하면서 똑바로 뻗어나간다든지 아니면은 우측으로 시작은 했지만 계속 더 우측으로 간다든지 하는 그런 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뭔가 릴리스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릴리스가 뭔지 잘 모르세요. 릴리스라는 거는 저는 이제 골프라는 게 이제 원을 그리면서 하는 스윙이잖아요. 저희가 채를 손에 쥐고 원을 그리면서 하는 운동인데 클럽 페이스가 공 방향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이게 똑바로라면 닫혔어요. 그러면 스타트가 분명히 왼쪽으로 갈 거고요. 얘가 열리잖아요. 그럼 스타트가 분명히 우측으로 갈 거예요. 이게 똑바로라면 닫히면 당연히 왼쪽으로 갈 거고요. 클럽 페이스가 열리면 당연히 오른쪽으로 갈 거거든요. 그러면 원을 그릴 때 저희가 계속 이거를 이렇게 해서 똑바른 상태에서 백스윙을 들었다가 올 수가 없잖아요. 약간 사선의 원형을 그려줘야 하기 때문에 클럽 페이스가 약간은 똑바로 놨다가 오픈됐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힘에 의해서 골프공이 좀 빨리 나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볼 스피드, 그러니까는 거리를 많이 내보내는 요인일 수도 있어요. 릴리스라는 게 이제 백스윙 때 약간 열렸잖아요. 헤드가 좀 열려서 들어왔으니까 다시 천천히 이제 닫아줄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닫아서 여기에서가 아까 어드레스 때그 모양대로 맞고요. 그 다음에 맞고 나서는 다시 돌아가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손바닥끼리 어드레스를 한 다음에 팔을 양쪽으로 뻗어볼까요? 이때 박수가 쳐줘야 돼요. 백스윙에서도 박수 쳐지고, 치고 나서도 박수 쳐지고, 여기서 그립을 다시 잡아볼까요? 이게 릴리스라는 얘기예요. 릴리스일까요? 아니에요.
왼쪽의 손목의 각도가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쵸? 여러분, 이걸 릴리스 된 건가요? 아니죠. 아까 제가 여기서 박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오른손등이 이쪽 정면을 보고 있으면 저는 딱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주면서 이제 도는 건데, 초보 분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연습 방법을 가져왔습니다. 골프채를 뒤집어서 헤드 쪽을 잡을게요. 엄청 가벼워요. 원래 골프채보다 엄청 가볍거든요. 거의 그냥 막대기예요, 막대기. 그쵸? 이거를 어드레스 자세를 한 다음에 이렇게 들어줄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이제 마음껏 스윙해 볼 거예요. 소리 좀 들리시나요? 휑 지나가는 소리가 이 임팩트 자세부터 팔로우 할때이 부분에서 나야 돼요. 이게 여기서 나는 게 아니라 앞쪽에서 나야 되거든요. 이거 연습하시면 릴리스가 뭔지 아세요. 그래서 연습 방법으로 클럽 이제 뒤집어서 잡으신 다음에 살짝 들어준 다음에 뭐 백스윙 궤도, 플레인 뭐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옆으로 돌아도 괜찮거든요. 옆으로 돌아도 괜찮으니까 계속 이렇게 릴리스 하는 연습 하실 거예요. 지금 소리가 좀더 앞부분에서 이렇게 연습하시고요. 그대로 다시 셋업 내려와서요. 스윙 해볼 거예요. 조금 더 뭔가 스냅한다 그러나요? 이렇게 손목을 튕기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어요. 초보분들한테는. 그래서 그 부분을 느끼셔야 돼요. 그냥 멈추지 말고 가게 두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가게 두세요. 그런 연습을 계속 하신 다음에 채를 다시 돌려잡고 같은 느낌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연습하면 릴리스 하는 느낌이 조금 생길 거예요. 이렇게요. 몇번 했다고 숨이 차네요. 이제 아마추어 레슨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SNS에 올라오는 회원님들의 그런 스윙을 봤는데 다 너무 좋아서 이제 그 친구 거를 좀 유심히 보게 됐어요. 근데 이런 연습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직접 해보고 했더니 아, 요런 느낌이 초보분들한테는 아예 없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요런 연습 방법으로 하면 확실히 좋겠다. 그래서 제가 직접 해보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푸쉬가 나는 분들, 임팩트 후에 헤드가 이렇게 열려 계신 분들, 그분들이 이제 좀 릴리스를 하면서 헤드가 잘 닫아서 올라갈 수 있는 거를 제가 연습을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앞전에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 이렇게 서서 연습하는 것과 그래서 좀더 드로우나 똑바른 구질을 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연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슬라이스 나시는 분들 이게 좋은 연습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시고 그 다음에 초보분들 이제 릴리스라는 거잘 모르시는 분들은 요거 연습하시고 와서 이렇게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사실 제가 지금 자가격리 중이에요. 다행히 부모님 집에 이렇게 옥상이 있고 이제 몇 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 혼자 격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옥상에서 이거를 제가 다 인터넷으로 샀어요. 그래서 연습하면서 이렇게 시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 아직 코로나가 없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건강 유의하시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골프장을 엄청 다니시는 것 같아요. 예약하기도 엄청 힘들다 그러는데 많은 분들이 골프가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향상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도 아직 현역 선수기 때문에 또 열심히 해서 제 골프에도 좀 성장하는 그런 선수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슬라이스 방지 법과 이제 푸쉬가 나는 구질의 방지법을 알려드렸고요.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